2030 운송시 건설이 실현되려면 청년 세대 인구 유입과 관내 청년들이 지역 정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운송은 청년 인구 정책에 대하여 부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송부도 청년 인구 증가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청년 세대 인구 감소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통계 수치를 보면 최근 5년간 감소된 음성군 청년 인구수는 3,711명으로 음성군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확인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인구 감소폭이 가장 큰 연령대는 35세에서 39세로 전체 감소 인구의 절반인 1,717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당 연령대는 결혼 동력계로서 혼인율과 출생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세대가 음성군에 정착하지 않고 반의회로 이동함을 의미합니다. 인근 지자체 진천군의 경우 101개월 연속 꾸준히 인구가 증가했으며 근로자 평균 임금도 3,874만원으로 본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주택은 근로자 감소도 조사에서도 본회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1인당 지하 깊이도 11년 연속 본회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청년세대 인구의 지역 정착으로 이어져 미래의 진천군 인구 증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군성군도 부수님이 컨트롤타워가 되어 국장과 부서장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시설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부수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